배우 정지영 측이 남편과의 이혼설 및 별거설에 부인했다. 앞서 2일 한 유튜브 채널은 전지영과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의 이혼설을 다루며 부부가 6개월째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전지현의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가 시작됐으며 전지현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전지현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전지현은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입장이라며 전지현이 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떻게든 봉합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석도 전지현이 이혼한다면 10억대 광고비의 위약금은 30억씩 물어야 한다. 건물 2에서 3채는 팔아야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3일 해당 방송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이라며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해당 방송 및 찌라시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성 및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및 찌라시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성 및 게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하며 이에 따라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및 찌라시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성 및 게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영 측은 2일 방송된 전지현 배우의 이혼설 및 별거설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전지현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전지현 배우의 소속사 문화창고입니다. 2일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된 전지현 배우의 이혼설 및 별거설과 관련한 루머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당 방송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및 찌라시에서 파생된 의도적인 악성 루머가 생성 및 게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사실과 다른 기사 및 댓글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지현은 2012년 동갑내기 최준혁 대표와 결혼했으며 슬하의 두 아들을 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